강원도와 인접한 울진 지역이 경북에서 가뭄이 가장 심각합니다. 이달 말까지 최소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지 않으면 마르는 논이 생겨나고 전년적인 재한 급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진군이 보유한 급수차로도 부족하자 소방차가 식수를 나르고 있습니다. 식수난은 2주 전보다 눈에 띄게 악화됐습니다. 두 곳이던 운반 급수 마을은 세 곳으로 늘었고 하루 한 번 단수하는 제한 급수 마을은 여덟 곳에 이릅니다. 며칠 전 굴착한 하천을 6m까지 더 파보지만 나오는 물은 시원치 않습니다. 농업 용수를 대기 위해 하천을 파면 식수원이 달리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물이 뭐 6m 내려가도 물이 안 나오니까 뭐 심어놨는데 물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올 농사는 뭐 접는다고 봐야죠. 울진군 최대 식수원인 남대천은 3주 전에 말랐고 매화천도 하얀 바닥을 드러내 물기라곤 흔적조차 없습니다. 평해 남대천은 바다와 맞닿은 하류에만 겨우 물이 고일 정도인데 이마저도 일주일을 버티기 어려워 보입니다. 보름 이상 지금 저희들이 견뎌왔기 때문에 남은 기간은 뭐 일주일 정도 최대한 보고 있습니다. 기댈 곳은 왕피천. 계곡이 깊어 울진에서 유일하게 물이 흐르고 있지만 이미 곳곳에 파이프를 박아 물을 끌어 쓰고 있어서 언제 바닥을 드러낼지 불안한 상황입니다. 이곳마저 마르면 당장 울진군 전역에 제한 급수를 해야 합니다. 저번 주까지는 3개 마을이 지금 제한 급수가 있었는데 금주부터는 8개 마을로 지금 늘어났습니다. 6월 말까지 무강우 시에는 울진 전역으로 제한 급수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울진군은 군비 15억 원을 긴급 편성해 가뭄 대책에 나서고 있지만 국도비 지원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